오늘은 아울렛 리뷰를 한 아웃도어 용품만을 판매하고 있는데 무려 50% 세일에 가격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광고 절대 아니고요. 목을 딱 감싸줄 때 남성용도 굉장히 요 사이로는 또 너무 가벼워가지고 스트레칭성이 은은한 광택. 근데 이게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너무 촘촘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속의 백만송이에요. 제가 이전에 7년차 등산러의 등산복 싸게 사는 꿀팁, 직구 사이트 아울렛 중고거래 종로 5가 브랜드 추천까지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어요. 오늘은 아울렛 리뷰를 한번 해보고 제가 이번 달에 구매한 제품들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일상복 쇼핑을 한다 하면 여주 아울렛을 많이 가는데요. 등산복 쇼핑을 하겠다라고 하는 날은 이천 아울렛을 더 애용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이천점에는 스포츠관이 따로 있습니다. 광고 절대 아니고요. 그냥 정말 제가 자주 가는 곳이라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 스포츠관이라고 불리는 단독 건물에서 아웃도어 용품만을 판매하고 있는데 한번 가보고 싶은데 하는 브랜드들은 다 입점되어 있고 스포츠관 한 곳에 모여 있어서 쇼핑하기도 굉장히 수월해요. 나이키 ACG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영상에 전 아울렛에서 구매를 많이 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천점은 아무래도 여주보다는 좀 한적하게 쇼핑을 할 수 있는 대신 회전율이 그렇게 빠르진 않은 것 같아요. 작년에 구매한 제품이 이번에 아직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수량이 많아서일 수도 있지만 회전율은 그리 빠른 것 같진 않고요. 여주 ACG는 회전율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메인 사이즈는 남아있지 않아서 저는 보통 여주를 가면 키즈를 노립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그런 거 꿀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구매한 제품들도 하나씩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이번에 정말 득템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요 클라터 뮤즘 배낭인데요. 이미 제 영상에서도 몇 번 등장을 했고 너무 예쁘지 않나요? 하면서 참지 못해서 신나하면서 소개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가방 새로 샀는데 색깔 너무 예쁘죠? 너무 찰떡이에요. 어제 아울렛 갔는데 50% 세일했더라고. 그래도 못 참지. 또 이제 시즌 끝나가지고 패딩도 샀는데 색깔이 진짜 내 최애색이에요. 요즘 라벤더색. 그리고 배낭 진짜 색깔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이거는 클라퍼 뮤젠 울 30리터라는 제품이고 무려 50% 세일을 받아서 정가는 42만 3천 원인데 21만 원에 구매를 했어요. 가방을 사러 간 이유 자체가 요즘에 이런 보라색, 이런 라일락 컬러에 굉장히 빠져 있거든요. 근데 요게 은근히 제가 가진 가방들이랑 컬러가 매치가 잘 안 된다 싶어서 사실 요런 컬러가 있을 거라는 기대조차 하지 않고 요 컬러랑 어떤 게 어울릴까 하고 가봤는데 이 컬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 하면서 구매를 했고 요 컬러 말고 화이트 컬러도 있었고 그 컬러도 50%였어요. 근데 이 동일한 모델인데 20리터는 할인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20리터가 30리터보다 가격이 더 비쌌습니다. 요런 매장 같은 경우에는 50% 할인을 해도 잘 마크가 안 돼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를 정하고 매장에 가서 차라리 직원분한테 여쭤보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85 사이즈 가람막이에 할인율이 높은 제품이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때 할인이 높은 제품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구매하면서 배낭 라인에 혹시 50% 들어가는 제품이 더 있을까요? 라고 해서 보조 배낭도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요 배낭만 구매를 했어요. 요 배낭은 더스크 컬러고요. 알파인 및 빙병용 백팩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옆에 보면 사이드 포켓이나 외부 포켓이 전혀 없습니다. 빙벽 탈 때는 거추장스러운 게 없어야 되니까 이렇게 심플하게 나오는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이건 제가 컬럼비아랑 같이 콜라보해서 나온 제품인데 요것도 이렇게 걸 수 있는 카라비너가 양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 포켓이 없어서 요거를 요렇게 밖에 걸어가지고 배낭을 메고 다니고 있고요. 이번에 컬럼비아와 여름 제품도 출시가 될 것 같은데 이번엔 남성 라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시되면 그 소식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낭이 30리터인데 850g으로 굉장히 가볍게 나온 제품이에요. 그래서 부담 없이 사용하기에도 좋았고 찾아보면서 놀란 거는 내수압이 3만mm 라고 해요. 그건 진짜 방수가 정말 잘 된다라는 뜻이기도 해서 경량에 방수도 잘 되니까 해외여행 가거나 그럴 때 요거 하나만 들고 다녀도 여행 내내 정말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게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토르소 사이즈가 구분이 되지 않아요. 보통 배낭 전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토르소가 뭐 스몰, 미디움, 라지 이런 식으로 나눠서 나오는데 얘는 남녀 공용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아마 키가 많이 크시고 키가 크면 또 상체도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키가 크시고 좀 덩치가 있으신 남성분들에게는 약간 작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매장에 가서 꼭 착용하고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든 게 버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끈도 이렇게 버클을 끼워서 이렇게 고정하는 형태이고 이 상단도 조인 다음에 돌돌 말아서 거리를 걸고 여기 한 번 더 이렇게 걸어서 고정을 하는 형태예요. 날씨가 좋을 때야 손으로 그냥 하면 되겠지만 손이 꽁꽁 얼어있는 겨울이나 두꺼운 장갑을 끼고 있을 때는 좀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크게 이 가방의 문제점이다 할 정도는 아니었고요. 무엇보다 50% 할인하는 금액에 구매를 해서 정말 만족스러운 소비였습니다. 다음으로 만족스러웠던 소비는 이 블랙야크 팬츠인데요. 이 제품은 M 디펜더 마운틴 팬츠로 제가 구매한 카키 그레이 외에 네이비랑 블랙 컬러도 있고 또 동일한 컬러와 동일한 모델로 남성용도 나왔어요. 저는 사실 블랙야크에 들어가서 바지를 이렇게 꼼꼼히 본 적은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바지가 예쁜 게 정말 많더라고요. 오히려 마음에 드는데 사이즈가 없어서 구매를 못한 제품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제품은 이제 아울렛에서는 30% 할인을 했는데 제가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50% 할인이 가능하더라고요. 정가 179,000원인데 공식 홈페이지에서 92,8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저는 겨울용 팬츠는 보통 룬닥스나 피엘라벤 이렇게 좀 고가 라인들을 많이 입었어요. 그 바지들이 핏이 예쁘기도 하고 기능적으로도 또 마음에 들어서 손이 많이 갔거든요. 근데 그 제품들은 아무래도 30만원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선뜻 추천하기는 좀 어려운 제품이었거든요. 제가 오늘 소개하는 제품들은 전부 광고 아니고 다 제가 직접 구매한 제품들이고요. 여기 인증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팬츠는 그 팬츠들과 동일하게 원단을 다르게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무릎 뒷부분이나 이런 가랑이 사이 그리고 이 고관절이 접히는 곳 이런 활동성이 많은 곳은 스트레치성이 뛰어난 신축성이 좋은 기모 소재를 사용했고요. 그 외에 이렇게 무릎 닿는 곳, 엉덩이 부분, 그리고 발끝 부분 이런 산행시 마찰이 많은 부분은 이렇게 좀 내구성이 강한 원단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포켓도 그냥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입체적인 포켓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배색이 되어 있다 보니까 허벅지에서 시선이 한 번 끊겨서 더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양쪽에 벤틸레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일단 너무 촘촘해요. 이게 과연 땀 배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촘촘하고 너무 좁아서 살짝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입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몰랐는데 이 지퍼 방향이 속옷 노출을 고려해서 아래에서 위로 올릴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다고 해요. 정말 섬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겨울용 팬츠라 살짝 두께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매하시면 아마 봄까지 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미 시기관리를 좀 놓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2월 될 때 더 저렴하게라도 눈여겨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룬닥스 피엘라벤 요 블랙야크 요 세 개 비슷한 팬츠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비교하는 리뷰 영상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 패딩류도 두 가지 구매를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제로그램 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사실 저는 제로그램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제가 막 엄청 애정하는 브랜드는 아니긴 했어요. 왜냐면 제품들이 전체적으로 다 크게 나옵니다. 디자인을 보면 너무 예뻐서 뭔가 들어가 보면 남자가 입으면 예쁘겠다 이런 느낌이었고 구매를 할 만한 그런 제품들을 많이 못 봤는데 이런 허리를 좀 잡아주면서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패딩을 가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되게 고급스럽고 은은한 광택이에요. 이번에 이 제품 50% 할인을 해서 19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요즘에 플라잉 요가를 정말 열심히 다니는데 플라잉 요가는 바지 끝단이 막 뭉쳐져서 선생님께서 레깅스를 입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요즘에 레깅스를 안 입다 보니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이게 딱 엉덩이를 덮을 정도의 기장이라서 레깅스 입고 그 위에 입으면 되게 예쁘거든요. 그리고 등산용으로는 막 엄청 경량의 방수에 발수에 막 이런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뒷산 갈 때 입기에 좋은 제품인 것 같고 일상용으로 좀 더 적합한 것 같아서 이 제품은 그렇게 길게 리뷰는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거 제가 선자량에서 입었던 제품이에요. 근데 요거는 컨버스 제품인데 79,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얘를 등산용이 아닌데 구매한 이유가 일단 얘가 진짜 가벼워요. 이 제품은 제품 정보가 상세하게 나오지 않아서 어느 정도의 제품인지 제가
지금 알 수 없긴 한데 이 필파워가 좀 좋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얘 같은 경우에도 이 표면이 방수나 발수가 되지 않고 또 구스라는 내피 자체가 원래 물에 굉장히 취약한 제품이기 때문에 얘만 입고 설산에 가면 위험할 수 있어요. 얘는 젖을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추위를 정말 많이 타서 패딩을 하나씩 꼭 가방에 넣어서 다니는데 이게 입는 날보다 안 입는 날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추가 패딩을 가지고 다닐 때는 꼭 방수나 고성능이 아니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가벼우면서 어느 정도 보온이 되는 제품을 찾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너무 가벼워가지고 가방에 언제든지 넣고 다니면 마음이 굉장히 편할 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다음으로 여주 아울렛에서는 이천에 없는 룰루레몬에 방문을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제품은 Push Your Pace 자켓이라는 제품이고 50%에 추가 20%까지 할인을 해서 정가는 27만 8천원인데 11만원에 구매를 했어요. 이게 OOTD. 이거는 룰루레몬 제품이고요. 사이즈는 4사이즈고 얘가 프리마 로프트 소재예요. 푸스 같은 소재는 물이 닿으면 젖는 데에 비해서 얘네는 약간 물을 튕겨내는 소재예요. 등산복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몸이나 등판 그리고 팔의 겉부분은 패딩 소재를 사용하고 그 외에 좀 활동이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스트레치성이 좋은 기모 소재를 사용했어요. 이게 4사이즈인데 이렇게 핏한 착용감으로 입었을 때 굉장히 날씬해 보이는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고 이렇게 목을 딱 감싸줄 정도의 후드가 부착되어 있어서 운행할 때 언제든지 입기 좋은 옷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레이어드할 때 딸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매 이런 고리가 있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디테일까지 만족스러웠던 제품이었고요. 이 제품을 구매를 하면서 이 제품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전 일단 등산복에서 이런 컬러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얘가 블랙이랑도 어울리고 카키랑도 어울리고 웬만한 등산복에 잘 어울리는 컬러거든요. 그리고 앞선 제품은 홈페이지에서 러닝 제품으로 소개하라고 했는데 얘는 하이킹 라인으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 제품은 정가가 23만원인데 할인해서 92,000원에 구매를 했고 사이즈는 이 사이즈로 구매를 했어요. 얘는 동일한 제품으로 남성용이 있는데 남성용도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워터 리플랜트 그리드 플리스인데 이게 워터 리플랜트는 방수가 된다. 그리고 그리드는 이 안에 이렇게 그리드로다가 플리스가 되어 있어요. 예전에 컬럼비아에서도 이렇게 플리스가 모양이 뚱뚱뚱 뚫린 그런 제품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런 플리스 한 칸 한 칸은 보온이 잘 되면서 요 사이로는 또 통풍이 잘 돼서 얇은데 따뜻하고 통기성이 좋게 너무 잘 입었던 기억이 있어서 요거 비슷한 소재네? 이거 사야겠다 하고 요거 구매를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이 겉에는 이 워터 리플랜트를 넣으려고 해서 있는 건지 너무 빳빳합니다. 그래서 방수, 발수가 되는 거는 이런 플리스의 굉장한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착용감이 편해야 이 제품 손이 많이 갈 텐데 일단 손도 많이 가지도 않고 이것보다는 이 제품이 훨씬 손이 많이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이번 달에 아울렛에서 구매한 제품들에 대한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 제품들이 동일한 매장에 동일한 가격으로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영상은 여기 가서 이 제품을 구매하세요 라는 것보다는 이런 제품은 이런 특징이 있고 아울렛에서는 이런 제품도 구매할 수 있어요 하는 이렇게 썰 느낌으로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 너무 만족스러웠던 배낭, 그리고 팬츠 이런 것들은 다른 제품들과 비교하는 영상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응원이 또 다른 많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